2004년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. 기호 1번 밀크 초코다게 체킷. 기호 2번 파마따게 차카. 팔을 넣을 거야. 그런데 당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차카 후보가 아닌 체키 후보가 당선돼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. 그래 이거 기억나. 아름답게 시즌 가슴 아픈 기억 모두 정말 네 안에 추억 속에 6년간 진짜 끝없는 요구. 아 진짜 웃겨.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. 현재 전 직원 재택근무 상황이라 쿨가당 최초 비대면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연결이 됐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K-코 마케팅팀에서 초코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서지혜 브랜드 매니저라고 합니다. 당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일단 부정선거라고들 많이 기억들을 하시는데 실제 부정선거는 아니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나는 모르겠다. 당시 이제 한 사람이 뭐 많게는 3,000표, 4,000표까지 이렇게 중복 투표하는 것들이 과하게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었어요. 저희가 중복 투표를 제외시키고 공정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는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렇다면 16년 만에 파마 시리얼을 출시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? 네, 출시 계기는 100% 이제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서 출시가 결정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2004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잊지 않아 주시더라고요. 파마스나 내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대답으로서 이번 출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파마스에 들어가는 파는 대파예요, 쪽파예요? 어, 궁금하다. 국내산 여주파가 들어있습니다. 여주파. 야 대파. 아 대파야. SNS에서 유행 중인 파마 시리얼 레시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특히 이제 곰탕이랑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가장 많은 케이스 같아요. 막 고기랑 같이 드시거나 이런 충격적인 비주얼도 연출해주시고 실제 뭐 사리 땡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브랜드들에서 이제 콜라보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께서 제품을 가지고 좀 재밌게 놀아주시고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냉몸이래 지금 들어간 거예요? 냉몸이 들어가고 떡볶이에 들어가 있어요. 우유에 먹는 것이 가장 맛없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건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것 같은 게 저희는 실제 이제 우유로 먹었을 때 정말 맛있거든요. 맛있어서. 저는 우유에 먹는 것을 즐겨 먹을 수 좋아하는 편입니다. 말을 많이 더듬네요. 이번 제품에 큰 관심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들이 들려주시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듣고 더 좋은 제품 만들도록 노력할 거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